제가 제목을 윤은혜 너가 죽인 거다 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과장이 아닙니다. 설익은, 섣부른 정책이 홍정훈 군을 사실 죽음을 내몬 거예요. 이거는 윤은혜가 옷 벗어야 될 사건입니다. 윤은혜 옷 벗어야 됩니다, 이걸로. 지난 10월 8일, 얼마 안 됐지요? 지난 10월 6일,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한국일보 제목이 뭡니까? 잠수하다 사망한 실습 고교생. 안전조치 없는 저임금 노동 심각. 여기서 말하는 실습 고교생은 고 홍정훈 군입니다. 18세. 18세 된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사고를 당한 홍정훈 군이 바로 그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었지요. 실습을 원래는 어디서 했냐면, 원래 실습이 아니고 원래는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한 거예요. 여수 웅천 요트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실습을 시작한 거죠. 지난 9월 27일부터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지난 9월 27일부터 실습을 하다가 이번 주 수요일날 이렇게 변을 당한 겁니다. 원래 이 학생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냐? 현장 실습 계획서에 보면은 그 홍정훈이 하는 일은 항해 보조 혹은 접객 서비스 그런 거예요. 접객 서비스 하거나 항해 보조하거나 뭐 수리 보조하는 거 그런 일 하는 현장 실습이에요. 요트를 정박해 놓으면요. 요트 밑에 조개, 이 따개비, 그런 게막 붙잖아요. 근데 그걸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건데, 보통 이거 제거 어떻게 하냐면, 제거할 때는 이런 요트를요, 요트를 지상으로 올려요. 지상으로 올린 다음에 제거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 홍정훈 군에게 12kg 되는 잠수 장비를 메고, 여기를 들어가서, 잠수해서 들어가서, 따개비하고 조개를 따게 한 거죠. 장비 이거 두개 던져주고, 이걸로 따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사고를 당한 거죠. 이거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잠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잠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 있는 다음에 여수해양경찰청에 와가지고 당시 홍정훈 군의 사고를 재현을 했어요. 재현을 했는데 이 재현하는 사람이 장비를 매니까 그냥 가라앉아 버려. 12kg 장비가 이런 만만한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홍정훈 군은 잠수 자격증 같은 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업체에서 야, 저거 메고 들어가서 해. 그냥 시킨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원래 그냥 요트 정비, 수리, 또 요트에 누가 오면은 그 사람들 그 탑승객들 서비스하는 게이 친구가 현장 실습할 때 해야 될 일이었는데, 이 친구한테 잠수 장복을 입히고 물로 들어가서 조개 따는 일을 시킨 거예요. 이 배에 딱 붙어 있는 따개비 같은 거 따라고 이걸 시킨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런 수중 작업은요, 실제로 우리 지구상 체조님 말처럼 잠수 자격증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일은 2인 1조로 하는 거죠. 전문가들도 2인 1조로 하는 거, 전문가들도. 예? 전문가들도 2인 1조로 하는 일인데, 2인 1조 당연히 안 했죠. 여수 요트 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환경 오염과 민원 등으로 선착장 크레인 작업이 금지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래서 그냥 실습 온 고등학생 학생을 보낸 거예요. 씨발, 너희들이 들어가지. 이 새끼들아. 그럼 너희들이 들어가지. 요트 업체 하는 새끼들이면은 다 기본적으로 수중하는 새끼들 아니야. 그럼 너희들이 들어가지. 고등학생 학생회를 잠수할 줄도 모르는 애를 들여보내? 개새끼들 아주. 여기는
이 근본적인 문제 외에도 지금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곳이죠. 최저임금 지급으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안전 수칙 같은 게 전혀 지켜지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 업체 자체가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송원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업체 자체가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현장 실습을 하면 안 되는 업체예요. 자격도 안 되고 인력도 안 되고. 그런데 이런 데서 이런 요트 업체에서 현장 실습 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현장 실습은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근본적으로 기업들을 위해서 업체들한테 노동력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노동력을 제공해 주려고 싼 값에 고등학생들 일좀 시켜. 비정규직보다 더 낮은 조건으로 정말 조금 임금 주고 일막 시킬 수 있으니까. 아유, 업체들 요새 힘들잖아.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 그러니까 싼 요금으로 애들 좀 부려 먹어. 하려고 하는 게 현장 실습이 아니에요. 현장 실습은 학생들의 위주에서 학생들한테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 근데 이 업체는 완전 갑질을 한 거죠. 이 업체 새끼들 처음에 뭐라고 답했냐? 이거 제가 제 과실이에요. 저 홍군이 과실로 죽은 거예요. 처음에 그랬어, 이 새끼들이요. 제주도에서 20년째 산업 잠수사로 일하고 있는 김아무개 씨도 따개비 제거는 산업 잠수나 레저 다이빙을 최소 2, 3년 이상 하고 100회 이상 다이빙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말했다. 이들은 작업을 위해 전문가를 부를 경우 자격증에 따라 50에서 200만 원 사이의 돈이 든다고 설명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탑승객들 서비스하려고 그거 실습하려고 학생한테 12kg짜리 잠수 도구를 기구를 매개해서 야, 들어가서 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가 오늘 제목을 이 홍군의 죽음에 책임이 유눈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왜 유눈에게 있냐? 물론 업체한테 있죠. 업체가 문제가 많지요. 근데 요번 사건은요, 저는 최소한 요번 사건은 다른 건 모르겠어. 사건 사고 많지만 요번에 홍군 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은요, 유눈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유눈회가. 왜 유눈회가 책임을 져야 되냐? 지금부터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금영 ETS 공장인데, 그날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고, 이 김대환 군이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야간 작업. 그런데 야간 작업하는 도중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요 공장 천장이 내려앉아 버린 겁니다. 샌드위치 파넬 지붕이 폭설로 붕괴돼 버려 갖고 여기서 일하고 있던 실습생 김대환 군이 깔려 가지고 숨진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요. 왜냐하면 우선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구경 미달 자재를 사용했어요. 폭설이 왔다고 해서 천장이 무너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완전히 이 판넬을 지붕을 만들 때 구경 미달로 만들었고, 그리고 김대환 군과 관련해서 보니까 당시에 그 현장 실습표 준 협약서가 있는데 그 협약서 내용을 다 어기면서 야간 작업을 무리하게 시킨 거예요. 무리하게. 2014년 2월 10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때도 현대 공업고등학교
3학년 김대환 군이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건도 보면은 회사 측은 뭐라고 했냐? 오히려 지네들이 피해자래요. 당시에 고교 실습생 사망 18일째도 회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금영 ETS, 지들이 피해자래. 지들이 이랬어요. 근데 이때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요, 그 학교들, 현장 실습을 보내는 학교들 있잖아요.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근로기준법 교육을 안 시켜요. 사실은 학생들을 실습 현장에 보내려면요, 학생들한테 너희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부당하게 시키는 일들은 거부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근로기준법 교육을 전혀 안 시키는 거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업체의 입장만 대변하는 교육을. 그런데 당시 2014년에 있었던 김대환 군이 사망 사건은요, 별로 크게 부각이 안 됐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사건 나고 이 공장이요, 거의 바로 이 일도 재개했고, 그렇게 크게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 11월 9일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이 음료 공장이에요. 음료수 공장. 거기에 현장 실습을 나갔던 서귀포 산업 과학고등학교 이민호 군이 당시 또 현장에서 사고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이민호 군이 여기 지금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민호 군이에요. 그러면 이민호 군이 여기서 하다가 이 뭡니까? 이 벨트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하지? 이게 멈춰버렸어. 멈춰버리면 본인이 들어가서 고치는 게 아니고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매뉴얼에 따르면 관리자한테 보고를 해야 돼. 그런데 이민호 군이 너무 당연스럽게 여길 들어가서 이걸 고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어떤 사람은, 아, 이거는 이민호 군이 잘못했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당연시 해왔던 거야. 그래서 본인이 들어가서 고치고 나오는데, 위에서 이 뭡니까? 이 컴프레스라고 하나? 누르는 게 내려오면서 거기 눌려가지고 사망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당했는데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못 봤어, 이거를요. 왜? 벨도 안 울리고. 이 영상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수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던 특성화고 학생 이모 군이 분주하게 자동화 기계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기계 하나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고 이분은 다급하게 다가가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기계가 갑자기 내려오고 학생은 기계에 끼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학생이 고통받으며 의식을 잃어가기까지 몇 분이 흘렀지만 같이 일하던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본인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울려야 할 비상벨이 공장 안에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었던 걸로 저도 생각이 나지. 자꾸 벨이 울렸다는 얘기는 저는 듣지는 못했거든요. 실습생에 불과한 2군 가까이에 해당 업무를 책임지고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직원도 없었습니다.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 아빠 뭐해? 그 나한테 가르쳐주던 그 부장님과 그분이 월요일 아침에 붙들어 잡고 집에 갔어? 그 사수의 그 사람 그러면은 그건 그 사람 없으면 누가 고치는데? 내가 해? 또 현장 실습에 나간 특성화고생은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규정은 아예 무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확인한 결과로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근무를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 관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처벌이 가능합니다. 회사 측은 큰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단순 작업에 대한 공장에서 둘이 붙어 앉아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뭐 엄밀하게 뭐 잣대를 들이대면 뭐 맞는 말씀이긴 한데 대부분은 그게 그 룰을 지키면서까지 일을 하는 게 뭐 이런 데 망해야 돼요. 이군은 사고 후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열흘 만에 꽃다운 삶을 마감했습니다. YTN 김주현입니다. 이 새끼들 반응 보세요. 아니 그거 우리 규모에서 두 명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데 망해야 돼요. 오작동 매뉴얼 지금 멈췄어. 이 물 이 뭐냐 음료수가 나와야 되는데 멈춰버리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막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매뉴얼에 따르면 관리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들어가는 거야. 왜 들어가냐? 학습된 오류 제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온 거야. 거기는요. 그렇게 그냥 해온 거야. 아... 현장실습 도중 숨진 제주 고3 고 이민호님의 명복을 빕니다. 왜 현장실습 하다 죽어야만 합니까? 그래서 이때 이 문제가 되게 커져갖고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 조기 취업 현장 실습 내년 폐지하겠다. 사실 이건 제목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폐지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지금까지는 기업들 위주로 현장 실습을 했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실습 나가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제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2020년부터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걸 앞당긴 거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고교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을 내놓고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 실습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을 전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거를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니 현장을 앞으로 나가야 될 학생들한테 현장 실습을 폐지하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이건 완전히 바보 같은 거예요. 폐지라고 하는데 폐지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현장 실습을 폐지하지만 대신 뭘 합니까? 학습 중심의 현장 실습을 한다는 거죠. 조기 취업을 위한 노동자로서의 실습은 안 하고 학생으로서 배울 수 있는 그 실습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환을 하는 거지. 교육부 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 현장 실습생이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노동 중심 현장 실습 제도는 취업에 필요한 실무 과목을 배우는 학습 중심 취업 준비 과정으로 바뀐다. 이거 좋은 거죠. 현재 6개월까지 현장 실습 기간은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학생 전공과 관련 없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시킬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현장 실습을 6개월 하잖아요. 그럼 학교 돌아와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차라리 마지막에 실습을 나간 다음에 실습 끝나면서 바로 취업할 수 있게 뭐 그렇게 이제 제도를 바꾸는 거죠. 보면은 교육과정 연계가 그 앞에는요 노동 중심이었어. 학생들을 그냥 값싼 노동력으로 쓴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실무 연계 직무 교육 및 훈련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말 그대로 실습. 그리고 그전까지는 실습을 나가잖아요. 그럼 값싼 노동자야. 학생이면서 그냥 비정규직보다 못한 노동자로 기업의 입장에서 값싸게 부릴 수 있는 그냥 노동력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이 학생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학생이다. 학생이다. 그러니까 일을 노동자한테 시킬 수 있는 거를 함부로 못 시키죠. 6개월 이내 조기 취업 형태가 아니고 앞으로는 3개월 취업 준비 과정으로. 진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거예요. 현장 실습 기업을 아주 엄격하게 선별하기로 했어요. 엄격하게. 그래서 진짜로 규모가 되고 안전수칙이라든가 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 뭡니까? 근로계약서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 같은 거를 정확히 지킬 수 있는 규모 있는 선별된 나중에 교육부라든가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최종 승인한 기업들만 그런 곳만 이 실습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예요?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으로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 정부의 이 무능함, 그게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거잖아요. 세월호. 그리고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던진 이 엄청난 충격. 안전불감증에 정말 찌들어 있는 공무원 사회에 세월호가 엄청나게 사실은 충격을 준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그걸 알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건 몰라도 안전 문제에 있어갖고는요.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때와 달라야죠.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런 대책은 되게 좋은 거죠. 조기 취업 현장 실습을 폐지하고 앞으로 학습 위주의 실습을 하면서 학생들을 받는 기업들도 아무나 안 받고 고용노동부라든가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 현장 실습 기업들만 선정해갖고 학교에 추천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왜 여러분 지난 10월 6일 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지는 겁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2019년이야 아까. 그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런 엉터리 업체들, 이런 정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엉터리, 이 말도 안 되는 업체들, 이 기업도 아니야 그냥. 이런 업체들의 실습 학생들 보내지 않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간 거예요, 이거? 이거 왜 간 겁니까? 윤회가 들어오면서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윤회한테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가 지금 이 안타까운 홍정훈 군 죽음에 너가 직접 책임이 있다 라고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원래 아무 기업들한테나 아무 업체한테나 학생들을 맡기지 않기로 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걸 뒤엎은 게 누구냐면 유은혜예요. 자, 유은혜가 했던 지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지금 이 보면은 2017년 제주도 사건, 아까 말씀드린 거, 그 사건 이후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장이 강화되고 현장 실습의 전공 적합도와 만족도도 높아졌다. 높아졌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지만이 뭐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이게 뭡니까? 제주도 사건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기업들, 자격 없는 기업들은 학생들 보내지 않겠다 한 거 아니에요. 그 결과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 보장이 보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해요? 하지만 현장 실습 참여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 등 현장의 부담이 증가하여 기업의 현장 실습 참여가 위축되었고 이에 현장 실습을 통한 학생들의 사회 진출 기회도 줄어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 개같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동영상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영상이 무음 처리되었습니다. 아마도 영상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욕설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의 영상은 그다지 추측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수에서 고 홍정훈 군이 목숨을 잃은 직업계고 현장 실습 사고가 강원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 직업계고에 다니는 현장 실습생 고 홍정훈 군이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다 바다에 빠져 사망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슬픔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강원도 원주의 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또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특성화고 3학년 서모양은 지난해 11월 18일 왼쪽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 실습을 나갔던 의료기기 업체에서 주사기 조립 작업을 하다가 프레스 기계에 손이 낀 것입니다. 세 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업체에서 실습을 하다가 기계에 손이 끼인 건데요. 서양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눈물만 흘립니다. 전남 여수 홍정훈 군의 숨진 사고를 계기로 현장 실습 긴급 점검이 실시됐고 사고 6일 전에 담당 교사가 안전 점검을 위해 해당 업체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학교 측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서양이 프레스 기계를 다루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면접 당시 회사 측은 서양이 생산품질 관리 업무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조립 공정에 투입됐고 혼자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측으로부터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기본적인 안전교육도 받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환경 조경을 전공한 서양은 학교를 다닐 때 만져본 적도 배운 적도 없는 프레스 기계 앞에서 혼자 작업해야 했습니다. 전남 여수 홍정훈 군의 숨진 사고 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건의 경중만 다를 뿐 사건의 경위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를 물어 파면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는 그 과오를 물어야 할 인면수심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은 기울어가는 배를 탈출하는 그 초라한 모습에 모질고 더러운 목숨에 살기는 살았으되 그의 앞에는 죽음만도 못한 여생이 영원히 남아있으리라. 우리가 남이가 갈 때까지 가보자라며 한 달간 전국을 뒤끌게 하더니 변사체 발견된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원. 아이들이 죽어가는데도 박근혜는 심한 몸살로 아파서 대처 못했다 하고 7시간에 대한 논란에 결국 촛불혁명으로 탄핵되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에는 주구창창 책임을 물으면서 특성화고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에는 책임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세월호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은혜 그대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속옷 바람으로 뛰쳐나온 무능하기 짝이 없는 세월호 선장인가? 아니면 의문의 죽음으로 초라하게 사라진 세월호 소유주 유병원인가? 아니면 파면 박근혜인가? 세월호 선장. 세월호가 자기 거가 아니라는 유병원. 세월호 7시간 박근혜. 그 누구도 별이 된 아이들에겐 악마들입니다. 그 누구 하나라도 제대로였으면 아이들은 별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세월호처럼 아이들은 현장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 죽어갈지 모릅니다. 그대는 이대로 잠이 오는가? 그대에게는 아주 작은 신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대는 혹시나 다른 꿈을 꾸려고 하지는 않는가요? 얼마 남지 않은 정권 말기에 물러나라 외치기도 그렇고 그저 무능함이나 싹 쓸어가시기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세상이 평등해지기를 꿈꾸는 까라TV였습니다.